다들 이 영상 제목만 보고 아 이거 무조건 그거 있을 거야. 세계 최초 48 플랫 기타 소리 갑니다. 어쩌다 이렇게 하게 되셨나요? 연습하기가 귀찮아서요. 네, 안녕하세요. 애주아 여러분, 애주와 조명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에 썼던 디지텍이라는 회사의 와미 페달이라는 걸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장비죠? 네. 자, 이런 거죠? 아, 이게 무엇이냐? 옥타브라는 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했어요. 도, 또 이거죠? 두 네. 옥타브죠 지금. 그죠?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죠 그러면. 네. 1번 줄 개방형과 네. 24프렛의 차이. 그렇죠. 페달로 부드럽게 네. 윙 가는 거죠. 손은 가만히 있지만 음악 올라간다. 자, 24프렛 소리 내보죠. 자, 이거는 24프렛 소리랑 똑같다. 그렇다. 이런 똑같다. 겁니다. 이 기능이 대표적이긴 한데 화음 기능도 있어요. 아, 여기 하모니라고 있네요. 할아버지 기능은 왜 없죠? 3도로 해줘봐. 3도. 잠깐만. 네? 화음도 대신 다 넣어주면은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거 해볼까? 뭔가 애매하지 않아? 역시 기계는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어. 넌 내가 있어야 돼. 근데 너 원래 기계인데? 몰라. 내가 기계라고? 내가 어디가 기계지? 여긴가 혹시? 여긴가? 일단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온오프 스위치들이 있는데 자, 끈 상태면 페달을 왔다 갔다 해도 그대로죠. 아무것도 안 먹어요. 네. 근데 키면은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올린 상태에서 끄면 뚝 떨어지겠죠. 네. 그죠? 그리고 제 거는 일반적인 와미 페달이 아니고 DT 드랍 튠이라는 기능이 같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음을 바꿔 주는 건데 네. 걔도 같이 켤 수 있죠. 그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DT가 여기 드랍 튠이라고 있는데 누르면 네. 이렇게 딱 들어오고 음이 바뀌죠. 음이. 그죠? 여기서 바뀌는 거 한번 보여 주세요. 그지 그지. 저는 이것밖에 안 누르고 있는데 야야야 이걸로 멜로디 연주 되지 않을까? 자 갑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다. 오케이. 자 못 칠래 못 칠래. 뭐 할까? 떳다떳다 비행기 할래? 오케이 떳다떳다 갑니다. 자 나는 박자만 지킨다. 오케이. 뭐... 되는데? 그럴듯해! 그럴듯해! 재밌죠 재밌죠. 할 수 있어. 근데 둘이서 해야 돼. 여기서 보시면 모멘터리라는 스위치가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이거는 DT 쪽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눌렀을 때 현재와 반대 상태로 가요. 그냥 켜져 있으면 끄는 스위치가 되고 누르고 있는 동안 꺼져 있으면 켜지는 스위치가 돼요. 자 그럼 지금은 꺼져 있잖아요 드랍튠이. 네네네. 그러면 기타를 치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갑자기 요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내려가요. 근데 제가 지금 누르고 있죠. 근데 떼면 이렇게 되는 그쵸. 거죠. 근데 만약에 얘를 킨 상태에서 하면 그치, 그치. 자 켜져 있죠. 여기서 내가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 다시 떼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기능을 어디서 쓰면 되냐? 곡에서 중간에 막 1초 잠깐 브레이크 하는 부분 있죠. 막 그런 데서만 잠깐 튜닝이 달라진다거나 맞아요. 그때 딱 눌렀다가 다시 다음 파트 터질 때 딱 떼는 거죠. 약간 킬 스위치 같은 느낌. 그런 거죠. 아까 와미 기능에 화음도 있었잖아. 아 있었죠. 거기 있었죠. 몇 도 있었지? 뭐 5도, 4도, 2도 뭐... 근데 5도면은 파워 코드가 1도랑 5도잖아. 이렇게 잡으니까 5도네요. 검지가 1도고 새끼가 5도거든? 그럼 이거 해놓으면 새끼 안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5도 소리가 나오니까 이 지긋지긋한 파워 코드 연습해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해보자. 자 한 줄만 치는 거예요. 자 간다. 네. 여러분 저 하나만 치고 있어요 저는. 잘 보세요. 한 줄만 쳐. 코드 안 잡아. 코드 안 잡아. 이렇게 보여줄게. 근데 소리 그냥 파워 코드. 그럴듯하지 않아? 리얼한데 너. 3미트 미쳤다. 베이스처럼 쳐도 자동으로 기타 플레이가 돼요. 우리 쪼맨 같이 연습하기 싫은 사람들은 나도 이렇게 안 해. 야 그리고 아까 4도도 있었잖아. 4도 뭐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해봐. 미친. 나 하나만 이게... 남았어. 오 비브라토. 야. 그래서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다. 누가 쓸지 모르겠지만 연습하기 싫은 사람들. 네. 자 그럼 이제 연주를 한번 또 해봐야겠죠. 얘기했으니까. 네. 우리가 와미 하면 떠올리는 노래가 뭐야? 다들 이 영상 제목만 보고 아 이거 무조건 그거 있을 거야라고 예상하고 왔을 거야. 그분 누구나 아는 사람 와미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노래 있죠. 그거 해야지. 자 갑니다. 자 가자. 원, 투, 쓰리, 포. 아 어려워 이게. 연주자가 원래 발로 밟으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LG의 발이 됐어. 이거 발 좀 닦아줘요. 또 알만한 노래 이거 있죠. 자 갑니다. 네 좋습니다. 원, 투, 쓰리, 포.
구카스텐의 거울이란 노래죠. 네, 아,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실제로 쓰인 곡들은 이런 곡들입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또 와미를 쓰시는 분들이 보세트리 아닙니다. 아, 그 막 속주 하면서 막 이렇게 탭핑 가면서 쭈르르르르 하면 되게 멋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김세왕님. 진짜 잘 활용하시고. 이제 제가 드랍튠 기능 있죠. 네. 이게 왜 획기적이고 왜 좋은 기능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보통은 곡에서 튜닝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카포를 쓰면 되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장비들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리는 쪽이야. 내리는 쪽은 프렛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헤드오션 무조건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연 도중에 해야 돼. 아... 그럼 오래 걸리잖아. 당연하죠. 그래서 보통은 뭐 세트리스트에 정튜닝 막 3곡, 하프다운 막 3곡, C샵 드럼 막 2곡 막 이러면은 기타를 3대 막 들고 가야 된다는 말이야.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 근데 이게 있으면 기타 한 대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손가락 까딱까딱만 하면은. 근데 이게 없어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세트리스트 만든 사람이랑 맞짱 뜨면 돼. 바로 해결! 이제 보통 튜닝을 내리면은 장력이 약해지잖아요. 아, 그죠 그죠. 막 고무줄처럼 헐렁헐렁해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정튜닝의 장력을 유지한 상태로 음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튜닝을 안 바꿨기 때문에 실제로는. 근데 이게 내렸는데 플러그인으로 피치 시프터로 내리는 거랑 이 와미로 내리는 거랑 그 퀄리티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거 진짜 리얼하게 내려가거든요. 얼마나 자연스럽길래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확인해봅시다. 고! 넘어가? 튜닝이 바뀌는 거를 단계별로, 이게 옥타브 아래까지 내리는 게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걸린 거 지금 정튜닝이에요. 파워코드 낮은 E 쳐볼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드랍 튜닝 켜고 반음이 내려갔어요. 자, 이대로 다 할 겁니다. 분명히 전 손은 가만히 있는데 음이 바뀌고 있죠? 쭉쭉 내려가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정튜닝 상태죠. E예요, E.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E플랫 이제. 네, 점점 내려가요. 어, 무난하네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한 것 같아. 네, 그냥 내려서 친 소리입니다. 이제 D. 네. D까지도 깔끔합니다, 일단. 전혀 뭉개지지 않아요? 어, 쓸만해요. 오, C샵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C샵도 상당히 괜찮은데? C드랍? 리얼하죠, 이것까지도. 아니, C까지 지금.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내렸는데. 네, 지금 7연의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D드랍. 7번 줄 개방현 소리죠. 1에서 DTDT 하는 건가? 슬슬 약간 뭉개져요. 여기부터 좀 나눠지는 느낌이 있네요. 전이랑 깔끔한 차이가. 이제 A 드랍. 위화감이 있어. 요거는 확실히 부자연스러워요. 위화감이 있어. 내린 느낌이 확실히 많이 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갑자기 확 내려가서 12음 아래에요. 네, 옥타브. 이건 확실히 쓰기 좀 어렵겠죠. 요거는 붕괴됐어, 붕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한 거의 막 C 드랍까지 정튜닝이었는데. 그죠. 제 생각에는 한 5개까지? 그때까지 실전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도 만약에 이거를 그냥 드랍 튜닝 한 거다라고 속이면 속을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와요.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네. 얘는 배음이 유지가 돼. 그래서 일반 피치 시프터보다 더 좋은 거예요. 네, 잘 쓰겠습니다. 야, 근데 무조건 음정을 바꿔주는 거잖아. 그죠? 입력되는 음을. 네. 노이즈도 되지 않을까? 야, 재밌겠는데? 이걸 한다? 봐봐, 자. 지금 노이즈의 음정은? 이렇게 나오는데? 키면? 오, 된다, 된다. 더 내려봐. 된다. 오, 근데 멋있어, 소리. 오, 야, 아니, 이거, 둠 이터널 노래 알지? 오, 미친. 둠 같은 게임, 오이스티, 이거. 바꿔봐. 어? 내가 리듬 먼저 보여줄 테니까. 오케이, 리듬 보여줘. 간다. 이렇게 할게. 오케이. 야, 그럴듯해. 그치.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어디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인데? 진짜. 근데 이거 와미도 되지 않을까? 노이즈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해보자, 해보자. 예, 보아이. 자, 갑니다. 간다. 우와, 재밌다. 멋있는데, 근데 뭔가? 멋있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FX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렸습니다. DT 기능을 쓸 때 주의점. 네. 반음만 내려봐. 자, 그러면은 악기 자체에서 난 소리 있지. 그죠. 지금 이 마이크로 들어가는 울림 있어요. 목재에서 나오는 울림. 그거랑 이게 안 맞아. 불협이야. 너무 듣기 싫어. 보통은 뭐 헤드폰을 쓰시거나. 그쵸, 집에서 쓰실 때는 헤드폰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시거나. 그럼 가능할 수도 있어. 이걸 버틸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못 이기겠다.
야 이걸로 뭐 웃긴 거 할 수 없을까? 웃긴 거요? 이걸로 머리를 후려치면 그건 웃긴 게 아니고 그건 아픈 건데요? 그래서 색깔이 빨간색인가? 피 묻어도 티가 안 나게 여기 옥타브 기능이 있잖아요. 저번에 했던 거 스테레오 캐스터가 옥타브 차이로 맞아 우리 근데 만약에 옥타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반대로 움직이면 해보자. 준비됐어? 아 준비됐었죠? 이게 뭐야? 나는 분명히 바꾸고 있는데 손은 계속 움직이는데 소리는 계속 그대로 트롤 누가 몰래 와미 연결해 뒤에서 몰래 그 라따뚜이처럼 또 뭐 있지? 진지한 멜로디 이거 막 너무 웃기지 않을까? 진지한 거 한번 쳐보세요. 제가 컨트롤 해드리겠습니다. 진지한 거 하면 네. 내 노래지. 예능용 페달이었어? 야 그 두옥타브 위잖아. 24프렛에서 여러분 48프렛 그러니까 소름 돋았어. 여러분 48프렛 소리 들려요. 자 일단 그냥 24프렛 자 그 다음 끊어주시고 자 48프렛 세계 최초 48프렛 기타 소리 갑니다. 렛츠고! 안 들려! 들리지도 않아! 들리지가 않아! 들리지도 않아! 음역대가 우리 귀를 넘어섰어. 잠깐 이거 볼륨 좀 올려볼게. 안 들려! 안 들려! 아, 안 들려! 그거 뭐 할까? 멜로디 말고 코드 플레이나 아르페지오 이런 거에서 해보면 어떨지. 아. 이게 뭐야? 이거 오토바이 달려가는 소리인데. 오토바이 해봐. 그럴듯해. 그럴듯해. 변속하는 거 있죠? 이러고 놉니다 우리가. 야, 코드 변환을 안 해도 된다면 어떨까? 초보자 여러분들 코드 변환 연습이 진짜 힘든 거 알죠? 아 그죠. 노이즈 생기고 코드진에 내가 정해줄 테니까 이걸 할 거야. 이거를 와미로 해라. 이거 찾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간다 근데 점점 잘하게 되고 있어. 야, 좀 더 연습해볼까? 잘하고 있어. 점점 잘하고 있어. 이거 할 시간에 코드 연습을 하겠다. 이게 더 어려워 이게. 이거 되게 잘 찾는 만약에 고수가 되면 나중에는 인베이망스인 속주 이거만 하고 있어. 나중에 막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나와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하게 되셨나요? 연습하기가 귀찮아서요. 나 이제 이거 치고 싶어졌어. 마리오 변주해드릴게요. 했는데 분리부 엔진 버그거려가지고 부잉 오 동전 먹다 날아가자. 오케이 간다 먹다가 물리 엔진 버그거렸어. 먹다가 물리 엔진 동전 입에 물고 날아갔어. 이게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개꿀잼 페달 꼭 사세요. 자 쪼맨님 이렇게 오늘 와미 페달로 갖고 놀아왔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갖고 놀아봤나요? 아 제가 살면서 페달 중에 이렇게 재밌는 페달을 처음 봅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와우 와미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꼭 있으면은 꼭 언제 한번 써요 진짜. 네 아 심심할 때도 써도 될 것 같고 사이키델릭도 하고 그냥 맞아. 얼마나 좋아요. 특히 약간 광기 진짜 광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방금. 오늘 우리가 한 거 유익하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